강릉시가 각계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대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강릉시는 지난 9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오늘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토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광역 노선들이 강릉과 연결되는 상황에서 강릉시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와 영동권 최초 내륙 물류기지 설치 등 글로벌 철도물류 시대 교통 허브로 자리 잡는다는 구상입니다.